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째려보시네요. 어쩔 수 없이 정말 제지하지 못하는 박태환 선수의 발언 때문에 저의 그 취미가 알려졌는데요. 예, 저는 이제 꽃꽂이도 좋아하고요. 양털 펠트도 좋아합니다. 근데 그것이 뭐 꼭 이렇게 여성스러운 제가 부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늘 옆 선수들은 바벨을 만지고 새를 만지기 때문에 조금 손이 거치기도 한데요.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마음에도 정화도 시키고 또 그런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 제가 힘들 때마다 새롭게 좀 다시 마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좋은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. 네, 꽃꽂이와 우리 정미란 선수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국민들의 가슴에 어떤 장미보다도 향기롭게 그리고 큰 감동을 주신 우리 정미란 선수 다시 한번 뜻씩 축하드리고요. 네, 무대 위에 잠시만 계셔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이 받으신 만큼의 감동을 박수에 담아서 정미란 선수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.